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6호 태풍 심화론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9월 26일 목요일 오전 6시경에 일본 오키나와부터 일본 간사이, 오사카 지역 인근 해상까지 길게 1,3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나타난 모습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시뮬레이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뒤인 9월 27일 금요일 새벽 1시가 되자 이 저기압은 이두 개의 그 저기압으로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위의 저기압은 1,400헥토파스칼로 오사카에 비를 뿌리며 이 도쿄로 북상하는 모습이고, 뒤에 조그맣게 분리된 저기압은 1,700헥토파스칼로 일본 오키나와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부터 오사카까지 길게 늘어져 있던 이 저기압 구름대가 두 개의 저기압으로 오키나와 그리고 오사카로 분리되었습니다. 9월 27일 오후 5시가 되자 위의 저기압은, 그러니까 오사카 근쪽의 저기압은 1,300헥토파스칼로 이 도쿄를 강타하면서 일본 도쿄에 많은 폭우를 뿌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밑에 분리된 나머지 하나의 저기압은 1,500헥토파스칼로 오키나와 나하시 인근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하루 뒤인 9월 28일 토요일 새벽 3시경에는 위에 있던 이 오사카에 있던 저기압은 999헥토파스칼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이고, 일본 센다이와 홋카이도까지 폭우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던 저기압 역시 점점 강력해져서 1,400헥토파스칼까지 되어 있으며, 저기압 구름대가 좀더 붉은 구름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큐슈 지역으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가 되자 위에 있던 이 오사카, 센다이, 홋카이도까지 비를 뿌리던 저기압은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져가는 모습이고, 밑에 있던 이 오키나와 쪽에서 규슈로 가던 이 저기압은 이 998헥토파스칼까지 발달을 하면서 16호 태풍 심화론으로 거의 발달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을 하면서 일본 규슈 전체에 많은 폭우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하루 뒤인 9월 30일 월요일 새벽 5시가 되자 992헥토파스칼의 거의 16호 태풍 심화론으로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제주도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새벽 4시가 되자 정말 거의 태풍으로 발달해 있는 심화론으로, 16호 태풍으로 이 16호 태풍이 989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제주도 서쪽으로,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이동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16호 태풍 심화론의 우측 반원에 있는 형세가 되는 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10월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에 993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이 한국 전남 지역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뒤인 10월 2일 오전 7시의 모습은 전남을 지나서 부산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금 내륙을 지나가면서, 하지만 세력이 약화되고 있죠. 아무래도 내륙을 지나가니까요. 1,001헥토파스칼까지 그 올라가서 태풍의 세력은 약화돼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는 모습이지만 많은 폭우를 한국 남부 지역에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10월 3일 수요일 저녁 무렵에는 이 강력한 저기압 세력은 동해 먼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저 밑에 이 대만에서 오키나와 근처에 1200헥토파스칼의 또 다른 강력한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저기압 역시 한국으로 올라올 것 같은 불길한, 북상할 것 같은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3일 목요일 1001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불길한 시그널이 맞은 거죠. 한국 대한해협과 제주도 인근 지역에 이미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일본 오키나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11시경에는 두 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돼서 16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한국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저기압은 오키나와에서 다시 한국으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6호 태풍 시마론이 오키나와에서 규슈 대한민국 북상에서 상륙했죠. 또 다른 저기압이 지금 대만 오키나와에서 또 북상해서 대한민국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두 개의 강력한 저기압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시뮬레이션을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가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키나와에서부터 오사카까지 길게 늘어섰던 이 16호 태풍 시마론으로 발달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저기압 구름대가 두 개로 분리가 됐죠. 북쪽의 저기압, 일본 도쿄를 강타했고, 나머지 저기압이 오키나와의 저기압이 한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두 개의 저기압이 분리되는 과정을 이 저기압 분열, 사이클론 스플리팅이라고 하며, 고도 기류와 대기의 불안정성에 의해 하나의 저기압 시스템이 두 개의 독립된 저기압으로 나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처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간사이 지역으로 이어진 광범위한 저기압이 시간 경과에 따라 두 개로 나뉘는 현상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저기압 분리, 사이클론 스플리팅 또는 저기압 이중 중심화, 더블 센터 사이클로 제네시스로 불리며 대규모 저기압이 두 개의 독립된 저기압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북쪽의 저기압은 일본 오사카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내륙으로 향해서 도쿄 센다이 지역에 비를 뿌리며 북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쪽의 저기압은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머물다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일시적으로 약화된 후에 다시 서쪽으로 회전하는 경로를 보입니다. 남쪽의 두 번째 오키나와 저기압은 이후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큐슈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점차 내려가며 저기압이 더욱 강력해지는 모습이었고, 이 저기압은 일본 큐슈를 관통하면서 중심 저기압 심화 과정, 사이클로제네시스가 진행되며 중심 기압은 약 998헥토파스칼까지 강력해졌습니다. 이후 저기압은 일본 큐슈에서 제주도로 북상해서 온대 저기압 전환, 엑스트라 트로피컬 트랜지션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열대 또는 온대 지역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이더 차가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온대저기압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제주도를 통과한 저기압은 서해로 진입하며 다시 강화됩니다. 이때의 저기압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중심 기압이 992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가며 강력해졌고, 한국 전남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상륙 이후 지형적인 효과, 오로그래픽 이펙트에 의해서 저기압이 지형과 상호작용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되지만, 여전히 강력한 폭우와 바람을 동반합니다. 한국 전남에 상륙한 저기압은 한국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부산에 도달합니다. 이 구간에서 지형적 저항, 프릭셔널 디케이로 인해서 저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많은 폭우를 동반합니다. 부산을 지나가면서 저기압은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고, 중심기압이 상승하며 저기압은 소멸하게 됩니다. 동해로 진출한 저기압은 더 이상 바다의 온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차가운 기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소멸 과정, 이 디시페이션을 밟게 됩니다. 중심기압은 점차 상승하며 1000일 헥토파스칼까지 도달하며 저기압은 서서히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저기압 분열, 사이클론 스플리팅과 중심 저기압 심화 과정, 사이클론 제네시스입니다. 저기압 분열 이후 발생한 이 남쪽 지역의 저기압은 일본 큐슈에서 서해, 그리고 한국 남부를 관통하면서 여러 지형적인 그리고 해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세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온대 저기압 전환, 엑스트라 트로피컬 트랜지션과 지형적인 효과인 오로그래픽 이펙트, 그리고 지형적 저항, 프릭셔널 디케이와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기압의 이동뿐만 아니라 저기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적 요소가 어떻게 저기압의 강도와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